자, 이번에는 마지막 컨볼루션 64 레이어에서 어떻게 이미지 프로세싱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화 전 레이어 동일하게 3x3 커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전 컨볼루션 64 레이어에서 컨볼루션과 맥스 풀링을 하고 나면 이미지가 궁극적으로 5x5 픽셀 사이즈로 64개의 이미지로 축소가 됐는데, 마지막 64를 통해서 이 5x5는 3x3 픽셀로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드는 방식은 앞전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즉, 64개 중에 하나의 인풋 이미지와 3x3 커널 64개 필터 중첫 번째 필터에 합성 곱슬 하고 더하기 두 번째 5x5 픽셀 이미지 와 W1 즉 3x3 첫 번째 필터 매트릭스와 합성 곱슬을 하고 또 마찬가지 세 번째 인풋 이미지와 첫 번째 컨볼루션 필터랑 컨볼루션 합성 곱을 하고 마지막 요 W1 64개의 우리 바이어스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첫 번째 바이어스를 더해 값이 우리 아웃풋인 Y1으로 가게 됩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맥스 폴링이 없고 컨볼루션 즉 합성 곱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2x2가 작아져서 5x5는 궁극적으로 3x3 픽셀로 작아지게 됩니다. 즉 뉴럴 네트워크로 건네주기 전 우리가 컨볼루션을 완성을 했는데요. 완성된 이미지를 보면 최초에 7이라는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64개의 이미지로 쪼개졌는데 보시면 알수 있듯이 3x3 픽셀 7과 거리가 어떤 관계인지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네. 어쨌든 이렇게 피처 맵이 3x3 픽셀 사이즈로 64개의 피처 맵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형성된 이 피처 맵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돌리게 되는데 뉴럴 네트워크를 돌리기 전에 이 3x3 곱하기 64, 즉 576개에 해당되는 값들을 매트릭스 형태가 아니라 벡터 형식으로 풀어주는 작업을 먼저 하고 뉴럴 네트워크 프로세스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 벡터화하는 과정을 플래튼 레이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플래튼 이제 576개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보시면 플래튼에는 어떠한 옵션 정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 레이어에서 만들어진 피처 맵을 단순히 벡터화하는 작업만 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기능적인 옵션들은 없게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3x3 매트릭스 그 이미지 곱하기 64를 하면 576이라는 엘리먼트가 나오고 이게 우리 플래튼 레이어에서 576 노드를 생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x3 픽셀 이미지 64개를 보면 부분적으로 그레이나 검정색이 나오죠. 즉 값이 존재하고 하얀 부분은 다 이제 값이 없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요. 요거를 576개 펼쳤을 때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면 요 오리지널 3x3 64개 피처 맵과 유사한 경향이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 공백이고 특정 간헐적으로 어떤 수치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먼저 이 앞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요. 1번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까지는 0이다가 4번 노드일 때0.9 얼마, 5번 노드 0, 6번 노드일 때 1.2 얼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값과 3x3 픽셀 이미지를 한번 매칭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0이고, 네 번째에 어떤 값, 다섯 번째 0, 여섯 번째 어떤 값. 즉, 쉽게 유추할 수 있겠죠? 제가 그림을 3x3 픽셀 이미지를
9개로 뿌려준 것처럼 그림을 그렸지만 사실은 이게 아니라 X1의 9개를 첫 번째로 뿌려주고 그 다음에 64개 다음에 두 번째로 뿌려주고 그 다음에 64개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하나를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이 실제로 이 펼쳐져 있는 그림에서 요 0부터 요 6까지의 값은 요 1,1 엘러먼트 부분의 값들을 히스토그램으로 막대 그래프로 그려지는 것과 동일하게 됨을 알수 있습니다. 뭐 팩토라이제이션 하는데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하나 이 전체적으로 한 엘러먼트 바이 엘러먼트로 하나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이제 플래튼으로 팩토라이제이션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로 CNN 중에 핵심 부분인 뉴럴 네트워크 부분에 해당되는 댄스 64와 댄스 10에서 우리가 모델을 훈련하고 피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을 보시면 댄스 64이고 액티베이션은 렐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가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최초 인풋 이미지 하나 28 by 28 픽셀을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3 by 3 픽셀 이미지 64개로 특성화를 시켰고 그 64개 이미지를 픽셀 by 픽셀로 벡터화를 시켜서 플랫튼 레이어를 통하면 576개의 값을 가지는 노드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 값을 이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피팅하는 미지수는 커널, 즉 컨볼루션 커널에 해당되는 3x3 매트릭스의 미지수와 그 다음에 각 노드에서 다음 단계 넘어갈 때 사용하는 바이어스 이렇게 두 가지 조합형이 되는데 이번 뉴럴 네트워크 64와 댄스 10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2x2, 3x3 이런 커널 매트릭스가 아니라 각 노드 바이 노드 각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각 두 번째 인풋 노드에서 첫 번째 인풋 노드 두 번째 인풋 노드 세 번째 인풋 노드 네 번째 인풋 노드로 각각을 가는 어떤 웨이팅 팩터들이 존재하게 될 텐데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576 바이 64개에 해당되는 웨이팅 밸류들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 웨이팅 밸류들과 실제 플래튼에서 주어지는 576개의 값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노드에서의 주어진 바이어스를 더하면 댄스 64에서의 다음 축을 넘겨주는 아웃풋이 생성이 될 테고 그 다음 축을 넘겨주는 아웃풋은 총 64개이고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면 우리 플래튼에서 봤던 거와 유사하게 어떤 노멀라이즈 되지 않는 어떤 값들을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는 액티베이션 활성화 함수를 랠루를 썼기 때문에 웨이팅 팩터와 여러 가지 값과 합산, 바이어스를 더한 값들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0으로 치환을 하고 플러스이면 원래 그 값을 돌려주는 연산을 하고 간다는 얘기인 거죠. 마지막으로 댄스 12 도달에서는 요 64개의 정보가 다시 64 바이 10이라는 웨이팅 밸류들을 가지고 있는 미지수로 피팅을 하게 되고 그러면 노드 1번부터 10번까지 어떤 노멀라이즈 되지 않는 값들을 주어질 겁니다. 이 노멀라이즈 되지 않는 값들이 결국은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나타내는 어떤 확률로 표현을 될 테고 그 확률을 좀더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활성화 함수를 최종적으로는 소프트맥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미리 보면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10개의 노드 값이 다 0이고 7에서만 1임을 알수 있죠. 즉 인풋이 7로 들어왔는데 최종적으로 댄스 10에서 뉴럴 네트워크의 마지막 층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때 7로 잘 분류를 함을 알수 있습니다. 자, 댄스 10을 한번 설명을 했죠. 원래 댄스 10이고 액티베이션 소프트맥스였다. 다시 그 페이지로 가보면 이렇습니다.
플래튼 설명을 했고, 댄스 64를 통해서 64개의 밸류들이 나오고, 다시 64 by 10에 의한 웨이팅 밸류들과 더하기 바이엇을 내서 댄스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수 있겠죠. 자, 댄스 10에서 10가지 수치가 나오는데, 어떤 특정한 예측된 값은 큰 숫자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텐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10가지의 클래스피케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확률이 나온 값은 좀더 극대화시키고, 어떤 확률이 좀 낮은 거에 해당되는 거는 수면 알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하면서 정규화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능을 할수 있는 대표적인 활성화 함수가 softmax인데요. 기본적으로 각 노드에서 나온 값을 exponential로 취하고 그 exponential 값들을 총합으로 나눠주는 것을 softmax라고 합니다. 즉, 그러면 각 컴포넌트, 각 노드마다의 값은 exponential을 취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이다 그러면 exponential 10은 굉장히 큰 숫자가 되는 거죠. 10배가 아니라. 그 다음에 exponential 뭐 0.1이다 그러면 exponential의 0.1승이니까 굉장히 작은 값으로 도드라지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전체 각 노드에 있는 총합으로 각 컴포넌트 노드에서의 값을 나눠줬으니까 전체의 총합은 1. 즉,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든 확률은 1로 수렴하지만 각 노드에서의 어떤 확률은 도드라지게 특징화시켰다. 그게 바로 소프트맥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막대 그래프를 보면 7이라는 데가 거의 1.0으로 수렴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0에 가깝게 됐죠. 네.